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는 모두 10곳입니다. 강원 후보지로 선정된 원주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, 경남 김해, 경북 문경 등 모두 10개 시구군이 신청을 마쳤습니다.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등 350억 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사활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각 지역별로 가상현실, 소재산업 등 추진하는 주제도 다양합니다. 원주시는 생명건강의료과학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의정 부지가 10만 4천 평의 공원 부지 내에 있어서 대면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이나 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료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원주에 입점해 있고 이번 과학관 유치는 입지와 인프라가 관건입니다. 대상지 선정 기준의 3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원주시는 경강선 KTX와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등 우수한 접근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습니다. 또 지역의 향토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건강의료에 특화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핵심 요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.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, 즉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과 맞물려 생명의료 건강과학의 체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통해서 이 원주시가 또 강원도가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가 무엇인지 직접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의회, 원주시의회에 이어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6일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온 강원도에 국립과학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. 이번 과학관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문화체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전문과학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7월 10일경에 접수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 전구 10개가 공정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좀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. 이번 공모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.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3년 캠프롱 옛 미군기지 내에 과학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.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.